네, 안녕하십니까. 깨만 소디입니다. 자, 이번에는 테크니컬 테스트, 이번에 네스트맵 폭파 모드죠. 네스트맵의 팁이라면은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기 상대에 있는 중형 폭탑을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. 그리고 좀만 더 뒤로 가서 이런 식으로 줌을 키고 때리면은 라곤도 되고, 이런 식으로 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길목 막고 있는 포탑을 이렇게 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어휴. 일단은 빼는 게 좋겠네요. 이렇게 말고도 여기 이렇게 길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B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. 당연한 소리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.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픽이라는 퍽을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설치가 되니까요. 잘 이용하시길 바라고요.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뢰를, 아크 지뢰를 설치하셔가지고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. 들어오는 거 잡고요. 이런 식으로 Q 한번 써주죠. Q 한번 써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디서 온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. 잡아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끝납니다. 네, 설치를 하고 지뢰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먼저 그러니까 오른쪽 길로 가실 때는 그러니까 저 포탑을 깨시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가운데 길로 가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가운데 길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는 길도 있고 물론 이렇게 다시 들어가지고 합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되면 대신 오른쪽 길은 잘 안 보이죠.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. 이때는 여기는 안 부수셔도 돼요. 네. 아무도 오질 않았네요. 네. A쪽 한번 가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저렇게 이렇게 쉴드 이렇게 저렇게 때리는 걸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아래는 뭐 그냥 B 들어가셔가지고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없죠? 없는 게 확인이 됐다면은 F키를 설치를 해주고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. 여기 근처에 타이탄이 왔으니까 아마 곧 있으면은 오겠죠? 지뢰는 역으로 가지 마시고요. 아이고, 까비 바로 앞에 있었네. 아, 이거 끝났네요. 해제를 하겠네요.
해체에 4초 걸리니까요. 네. 아무튼 네, 이런 식으로만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아쉽게도 졌지만 네.